헐, 배터리 안 꽂았다. 자, 이제 몰라, 어차피 버틸 수 있겠지. 버틸 수 있겠지. 성년위원장님, 기자회견위원장님 오셨나요? 네, 우리 성년위원님 학생회 다 올라오셔서 잠깐 인사하고. 어서오세요. 아, 네. 여기는 뭐 이러고 있네요. 왜 안철수가 돼야 되는지, 왜 안철수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이걸 피해를 아직 납시질 않으셨네. 네, 하겠습니다. 왜 안철수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가수 김장훈이가 받은 대한민국 나눔대상 특별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보면서 많이 분노하시고 또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슬퍼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후보보다 대변인들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한쪽 편을 부러뜨리겠다고 하시면서 의문의 찬 소리를 전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이번에 우리가 대선 새로운 대치지까지 사실 정치권이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국민의 승리였고 국민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차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안철수 후보가 과연 안철수 후보가 먼저 정치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국민이 원했습니다. 맞습니까? 국민이 원했기 때문에 안철수가 같이 깨끗하고 정직한 후보가 당선이 되어 대한민국을 이끌어달라고 국민이 원한거 맞습니까? 이제 와서 우리가 안철수를 버리면 되겠습니까? 네트워크가 안 됐네. 제발 안철수를. 아, 네. 여기 1분만 제발 끊기지 않기를. 네,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대한민국을 꿈꾸는 청년 도치권입니다. 자,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 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들도 청년의 이런 문제들 해결해 주겠다고 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뀐 거 있습니까? 저희 안철수 후보는 이런 청년의 애로사항들을 귀담아주고 소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님의 요즘 유행어 저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하면 안철수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 누굽니까? 희망찬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줄 사람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안철수입니다. 국민이 20년 가까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사회는 아직도 공부를 더 하라고 하고 스펙만을 강요합니다. 그 전에 흔히 말하는 분돌이입니다. 문과생이라 취직이 보장되지도 않았습니다. 문과 학생들은 전공과 무관한 공무원, 세일즈로 몰리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학제 개편과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 제 다음 세대 청년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안철수 외치면 여러분들이 대통령 세 번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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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2시에 제발 좀 안 끊겼으면 좋겠는데요. 네, 2시에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저쪽에서 입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악수보다는 하이파이브로 네, 경력을, 기운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TV에서 많이 보신 분이에요. 네, 이분 네, 시사 정치 평론가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민영삼 우리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까보단 낫네요. 네트워크가. 네, 여러분 그 텔레비로만 보시다가 현찰로 보시면 됐었습니다. 현찰은 돈이고. 제 고향은 대한민국 끝머리 전라도 목포입니다. 목포에서 제가 서울을 거쳐 오늘 입천에 오기까지 수많은 분들에게 들은 얘기가
여론조사가 틀립니다. 이발소에 가도, 택시를 타도, 목욕탕에 가도, 약국에 가도 다 안철수를 찍겠다고 하는데 왜 여론조사는 그렇게도 낮게 나오느냐. 여론조사 틀리니까 믿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안철수를 찍자. 이 얘기를 꼭 인천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 근데 어차피 내일 모레부터 여론 공표 안 되죠? 김영삼이 오늘 올라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15년 전의 일을 잊으셨습니까? 15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5년 동안의 성적표를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20대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5살, 10살 이쪽에 그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교육이 기승을 부려서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학원비를 대느라 허리가 부러지고 폭력이 무너지고 전국의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경제는 엉망이 되고 심지어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별명을 경포대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정부 마지막에 정부의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은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때 비서실장을 하고 박근혜 씨보다 낫지. 시민사회 수석을 하고 민정수석을 하고 박근혜가 대통령이었나? 그분이 15년 전 5년 동안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의 허리를 리척하게 하고 걷어내고 망쳤던 그분들이 다시 포장을 해서 새빨간 거짓말로 대통령이 되고자 나왔는데 아 제발 끊기지 마. 그 새빨간 거짓말에 섞지 마시고 사람들 일로 많이 오면 끊기는데 실질적으로 제공할 벤처 사업가 대통령, 중소기업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 실력 있는 대통령. 사람도 없는 대로 좀 빠질게요. 이게 네트워크가 안 좋아.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안철수 의원은 LG 신호 끊기게 방송할 정도로요. 모 후보의 아들은 의혹이 숱하게 많습니다. 어찌됐든 아버지가 청와대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 백으로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공공기관의 고급 자리를 쑥 들어갑니까? 숱한 의혹입니다. 제대로 근무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혹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 대통령은 여러분의 아들들 지금 이 순간에도 골방에 갇혀서 취업준비 고시를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의 아들들 우리의 조카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일자리가 없어서 골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있는 여러분의 조카들 우리 아들들 내 동생들을 전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안철수 대통령은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181만 개, 381만 개도 만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탕 발린 공약을 하지도 않습니다. 거짓 공약도 하지 않습니다. 민간 일자리 50만 개, 그리고 민간 일자리를 포함해서 임기 동안 200만 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 장년 일자리, 여러분의 일자리를 만들 유능한 벤처기업, 중소기업 대통령 후보 기호 3번 안철수 후보를 5월 오늘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신호가 좀 불안해요. 화질 낮췄는데도 Detroit.
금요일에 홍대에서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철수의 지금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의정부 갔을 때 걱정되네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러게요. 한번 그대에게네요. 안철수입니다. 저게 복화수를 써도 이 말투가 그거예요. 지금은 국민이 정치를 앞서가는 시대입니다. 작년 총선 때 기억하십니까? 기득권 양당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것이 국민들 마음 아니셨습니까? 여기서 더 앞으로 가면 사람들 너무 많아서 그 신호가 끊겨요. 국민 명령에 따라 국민의당 창당하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국민들께서 3당 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득권 양당 금이 쩍쩍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여기 계신 국민들이십니다. 참, 내가 저분을 6년 전에 광교에서 봤는데 그때하고 목소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목소리예요. 국민 명령에 따라 국민만 믿고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습니다. 정치가 앞장선 게 아닙니다. 야, 나 저거 성대모사 할 수 있을 것 같아. 국민들께서 먼저 열심히 하시고 정치는 그 뒤를 따라 탄핵을 주도한 겁니다. 모두 다 정치보다 국민이 앞서가는 시대입니다. 이번 대선도 이번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기득권 양당에게 이 나라 맡기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이거 점점 뒤로 밀려나는데? 안철수! 고맙습니다. 기득권 양당 중에 한 정당이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쵸? 그러면 새누리당. 나머지 정당에게 또 표 몰아주시겠습니까? 그건 시대를 거꾸로 거스르는 길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왜 저렇게 얼굴이 빨갛게 보이지? 1번 마음에 찾나? 안 든다고 2번 찍고 2번 마음에 안 든다고 1번 찍고 수십 년간 반복해왔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13명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기 갔으면 나 고맙게 하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일주일 후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세상이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야한 세상? 세 가지 일이 생길 겁니다. 우선 첫째,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사생결단하면서 5년 내내 싸울 겁니다. 그쵸, 가마솥은 알 수 없죠. 라면 끓이기 전에 냉기 뚜껑 열어봐야지.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적폐라고 돌리고 국민을 적으로 삼고 악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라가 통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두 번째,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되고 맙니다. 개파 패권 세력이 뭡니까? 개파, 자기들 이리끼리 나눠 먹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말 유능한 사람 많습니다.
아, 젤라님도 중립이에요? 정말로 많습니다. 뭐, 저도 중립인데. 그 사람들이. 나도 유능한데. 우리나라 중요한 일 맡으면 지금 우리나라 위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뭘 좀 시켜줘. 그런데 개파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하지만 정당 가입을 그 사람들을 안 씁니다. 무능하지만 자기 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개파 세력은 줄 잘 서는 사람만 씁니다. 개파 세력은 말 잘 듣는 사람만 씁니다. 그래서 결국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되는 겁니다. 이비인후과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놔두시겠습니까?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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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개파 백권 세력은 41년간 살면서 누가 못하니 누가 그러다니만 많이 보는 거야. 공합을 외칩니다. 여기 인천터미널 그 예상 가능합니다. 실기 광장이에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전에는 통합을 외치다가 전 중립이라 일단 저녁에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의정부로 넘어갈 거예요. 전부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아, 한 시간 뒤에 신세계 오세요? 그리고 저 그러면 그 시간에 이미 인천은 빠져나갈 거예요. 그렇게 놔두시겠습니까? 안철수! 안철수! 아, 저렇게 말을 끝내야. 빨리 끝내지. 세 번째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아, 생긴다면 저 6시까지 의정부 끝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송도로 가는 시간 더하기 송도에서 다시 의정부까지 가는 시간을 계산해야 돼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열차 3개 타고 가야 돼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념 없이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거 끝나고 바로 이동할 거예요. 됩니다. 의정부에서 시간 남으면 의정부 길거리 좀 구경을 할 거고요.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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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어제 일산에서는 배철수라고 하시던데 배철수 누구야? 그런 분 안 계십니다. 아, 시외버스요? 아, 근데 그래서 그 캐슬님 일주일 후에 지금 오늘 노동절이라 문재인 연휴라서 대통령으로 그 당선된다면 그쪽 길 막힐 수 있어요. 송치 쪽으로 가는 길 분열하고 저 그 버스 알거든요.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되고 그 송치 쪽 길 막힐걸요?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과거로 뒤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송추. 놔두시겠습니까? 송추. 북한산성.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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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서 가는 길이 그 김포공항하고 정말로 절박합니다. 김포공항하고 고양시로에서 그 송추 근로에서 이동가요. 사퇴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거기는 휴일이 막혀요. 다 던졌습니다. 나도 그게 타봐서 알아요. 우리나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모바일 우측 상단 업버튼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내가 지난 금요일에 홍대에서 심상정 후보 유세를 갔는데 산산조각 갈갈이 찍히는 분열된 나라가 됩니다. 확실히 그때보다 사람 많다. 제가 그렇게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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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대로 놔두면 우리나라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 실패하게 되는데 그렇게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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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끝나고 이비인후과 한번 다시 해야 되겠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가 되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나라가 되는데
그렇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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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섰습니다. 나라 살리자는 심정으로 나섰습니다. 아, 이번에요? 제가 지금 글쎄요? 모두 버리고 국회의원이 제가 저 이따가 이렇게 이따가 저녁 6시까지 의정부 거기를 갈 건데 수! 안철수! 아, 그래요? 안철수! 왜요? 뭐 국회의원을 뭐 균형 있게 만들어주려고 그분을 뽑는 거예요? 담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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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혁 공동정부 뿌리겠습니다. 송도는 왜 그런데요? 근데 사실 그래요. 이게 인천 쪽이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아 근데 국회의원을 따라서 얽매이지 않고 그 대통령 따라가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 쓰겠습니다. 안철수! 안철수! 아 물론 그 인천이 안철수! 인천이 수도권 치고는 약간 보수적이긴 해요. 역사상 가장 유능한 정권 꼭 만들겠습니다.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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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 강남 3구는 모르겠어요. 통합하는 정부 만들겠습니다. 개혁 공동 정부를 통해서 만들겠습니다. 근데 지금 인천도 1번, 인천 중구 2번, 인천 동구 어떤 쪽을 인천 그쪽은 국민은 그리고 그 인천의 그 서해 5도 있잖아요. 거기는 보수던데 현가를 두고 싸웁니다. 서로 증오하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좀 군사적 그 대치지대가 많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해병인데 그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아 중구하고 동구도 바뀌었어요? 안철수! 근데 서해오도가 안 바뀔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서해오도 안 바뀌어. 이제야말로 한쪽이 집권하면 다른 쪽이 반대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안철수! 그러니까 그 동네는 못 바꿔요. 대통령! 그리고 또 약속입니다. 아. 저기 제가 당선되면 아니 홍준표 후보는 모르겠어요. 제대로 준비하는 제가 남은 시간 동안 될 겁니다. 그분이 서울에 오지 않는 날 내가 유세 현장 찍으러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혁신 국가로 인정받는 나라. 나는 다섯 명 다 한 번씩은 촬영할 거예요. 금요일에 심상정 후보 찍었었고요. 국가입니다. 이따가 저녁에 문재인 후보도 갈 거예요. 미국은 실리콘밸리에서 첨단 산업을 일으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왠지 유승민 후보고 홍준표 후보 둘 중 하나는 내가 촬영 못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으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아, 최고의 인사가 됐습니다. 이분 얼굴 벗겨졌어. 나라는 작지만 군대, 군사력, 그리고 국방기술을 포함해서 정말 혁신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 여러모로 안 좋다고요? 여기 계신 인천시민 여러분들께서 요즘은 그 정치 진영하고 그 경제 스타일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똑같진 않아요. 글로벌 4대 대표적으로 하나로 꼭 만들겠습니다. 안철수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 4차 산업혁명 아, 물론 박근혜 씨는 그런 경제 민주화 정책 받아놓고서 김종인 씨가 받았죠. 만들겠습니다. 안철수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 제가 당선되면 이런 세 가지 일이 생겨납니다. 국민을 통합하는 정부, 역사상 가장 유능한 정부. 여기에 찍히고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미래를 가장 잘 세계에서 가장 잘 준비하는 정부가 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안철수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 예또는 아니오로 대답해줘요.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왼쪽이요? 한 가지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육교고적인 방송사들 있어요. 부정부패 없는 역사상
가장 깨끗한 정부가 될 겁니다. 호랑이 있고. 안철수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 저는 줄리 있네. 상속 받은 건 없습니다. 줄리의 당이요. 저는 누구에게도 신세진 것 없습니다. 이따가 쌍문동 그 줄리역 지나는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 여기 KBS야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잘 제대로 개혁하고 부정부패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 오늘 박근혜는 퇴진하라 할 때는 이 셀카봄을 막고 리아를 했는데 여기선 중립이니까 안 할게요. 청년들의 꿈을 빼앗는 희망을 짓밟는 3대 비리 아십니까? 바로 입학 비리, 스트레스, 경력 비리, 취업 비리입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3대 비리, 청년들의 꿈을 빼앗는 비리, 취업 비리, 경력 비리, 입학 비리 완전 뿌리 뽑겠습니다. 안철수 싸는 거다.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 이런 비리에 연루된 인천, 인천 터미널 신세계예요. 다음 정부에서 쓰지 않겠습니다. 안철수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 저 이거 끝나고 의정부까지 또 가야 돼요. 흐름입니다. 역사의 흐름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영국에서 국민투표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했습니다. 브렉시트라고 합니다. 왜 그랬는가? 변화. 아 이나대 쪽에 사세요? 그대로 있는 것보다 아 몸이 말이 아니에요.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 모르겠지만 변화해야 살 수 있다. 변화하시면 안 된다.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피드백님은 안철수 후보들 그 절박함이 영국 국민들에게 저는 중립이라서 한 겁니다. 그냥 선거 당일에 투표할 거예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근데 이나대가 주한역 쪽보다는 좋은 변화인지, 요즘은 아예 이나대역이 더 가깝지 않나요? 모르겠지만 그 수인선 그대로 있다가는 모두 죽는다. 반드시 변화해야 된다. 어떤 변화든지 해야만 한다. 그 롯데캐슬님은 고수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근데 이제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국회의원 아 왜 또 사람이 많아져 정당 후보 생각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인데 여기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절박합니다. LTE가 소용이 없어요.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답니다. 지금 그 화질을 제일 낮은 단계인 1000K로 낮췄는데도 그래요. 변화하지 않고 이대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가 이 정도면 이따가 의정부 광장에서 문재인 후보 그 현장 때는 더 난리 날 수 있어요. 양당 중에 안타깝게도 저는 애교가 없어요. 또 다른 정당 뽑아서 옛날 그대로 그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저는 꼭 변화시키겠습니다. 안철수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저는 우리 인천의 변화를 위한 다섯 가지 약속 드리겠습니다. 인천을 동아시아 반문도시로 발전시키고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다섯 가지 약속입니다. 안철수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 할 말 있으면 빨리 하세요. 인천 경제 자유구역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안철수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인프라 개선하겠습니다.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연계해서 동아시아 물류 중심으로 키우겠습니다. 안철수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 둘째, 제3연륙구 조기 건설하고 영종 인천대교 통행료 낮추겠습니다. 안철수! 제발 저거 통행료 낮춰야 돼요. 안철수! 공항철도 너무 비싸. 셋째, 연안역에 쓰던 준공영제 도입하고 도서주민의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 넷째, 경인 전철을 단계별로 지화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졌던 교통불편 해소하고 도심이관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안철수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 마지막으로 다섯째, 수도권 1호선 지하화가 공약이다. 마련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 건설 폐기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폐기물 양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의 피해 정확하게 산정해서 적정한 피해 대책과 보상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이제 나흘 뒤, 사흘 뒀다. 뒤 4일과 5일 젤라님 팬클럽까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꼭 투표해 주시겠습니까? 안철수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 투표 용지는 총알보다 강합니다. 그쵸, 투표 용지가 코팅 용지에다가 투표가 그 기표한 잉크가 안 번진대요. 미래로 전진시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반으로 찍힌 채 내년 다음 5년을 보낼 수 없습니다. 또다시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 탈 살짝 벗었어. 없습니다. 또다시 이러한 불행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아주 찌진 않아요. 가장 먼저 사실 저도 옷을 좀 몇 개 입었는데 견딜만한 모범 국가, 우리 역사상 가장 유능한 정부, 그리고 와, 처음으로 국민을 통합시키는 정부, 가슴 뛰지 않으십니까? 안철수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 고맙습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저 안철수가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되겠습니다. 안철수 저 말 나왔네. 대통령! 항상 저 말 하죠. 안철수 대통령! 고맙습니다. 그쵸, 저기가 높으니까. 네, 지금까지 안철수. 저 포즈 딱 그거죠.
정치인이네. 이쪽으로 나올 거나 봐요. 아마 요 탄가 봐요. 그 대통령 후보들은 그거예요. 국무총리의 준하는 경호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호가 따로 제공이 돼요. 국무총리급 경호를 받아요. 지금 여기 가고 있죠. 나오는 것만 보고 저는 이제 일단은 좀 삶 적은 데를 빠질게요. 일로 나오네. 베니 것인가 뒤에 승용차일 것인가. 이건 끊기면 안 되는데. 아이고야, 대통령 한번 하기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 한번 하기에 이렇게 힘들어요. 사람들 사이에 껴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 후보분들도 다 고생하죠. 어쨌든 이쪽은 잔치국수도 안 주는데 무슨 잔치예요. 저는 이제 근데 제가 여기 인천 터미널 역이요, 지금 이쪽 길로 출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남잔데요? 어휴, 다 함께 차차차도 나왔어. 자, 저는 이제 역으로 좀 빠지는 걸로. 아마 요 뒤쪽이 그 지하철역 출구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어차피 그냥 한 바퀴 좀 도는 걸로.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 중립이니까 그 오늘 저녁 6시에 그 문재인 후보가 의정부 젊음의 거리에서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워프하려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심상정 후보 그 홍대 기세장면 찍었는데, 솔직히 아무래도 이제 그 일단은 지금 2위로 예상되는 후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 후보 때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네트워크를 가장 낮은 화질로 했는데 그 끊겼어요. 맞아. 그 어저께 일요일에 그 문 후보 신촌 갔다면서요. 근데 그 신촌 대박이었다면서. 만약에 어제 갔었으면 방송 엄청 끊겼을 거예요. 정작 집에서는 신촌이 가까운데. 그래서 일부러 조금 너무 이게 휴일에는 힘들어. 문제는 오늘 노동절이었다는 거야. 오늘 노동절이라 반휴일이죠. 오늘은 단휴일. 이쪽 건물로 돌아서 가면 인천터미널 역을 들어갈 수 있어요. 인천 종합터미널이고요. 교통공원이래.
그리고 오늘 또 노동절이라서 그 뭐냐 그 문 후보 그 현장까지 갔다 오면 그 집에 가서 또 콘텐츠 주제 토크로 그 아름다운 청년 선택을 해야죠. 참고로 그 안 후보가 오늘 점심 때 아까 그 청계천 가려고 했는데 오늘 5월 1일이라 그 안 후보도 오전에 청계천을 가려고 했대요. 근데 청계천에서 그 국민의당 쪽 저지당했대요. 근데 공교롭게 그 시간대에 그 심 후보도 청계천을 가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한쪽 저지당한 것 같아요. 정확한 내력까지는 저도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뭐 노동자들이 뭐 원하는 뭐 그런 거 뭐 안 해줬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인천터미널 역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오늘의 일부 방송을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여기 불 좀 꽂고 실내 들어왔으니까 이거 좀 꽂을게요. 역광이네. 아, 역시 터미널이라 굉장히 그 고전적인. 하지만 전 지하로 내려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낮에 인천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따가 한 5시 40분에서 5시 50분 정도에 의정부에서 뵐게요. 자, 그러면 이따가 의정부에서 봐요. 이제 워프할게요. 뿅!